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자, 추석 연휴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귀성길 긴 시간 이동을 하실 거고 친척분들 만났을 때 어색한 시간 보내실 텐데 이제 명절 때 딱 어울리는 그런 추천 모바일 게임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해드리는 게임은 블러드 에이지입니다. 자, 평점은 3.8점의 게임이고 장르는 수집형 방치형 RPG 게임입니다. 지금 현재 양대 마켓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핫한 게임인데요. 일단 제가 플레이해본 결과 결혼 시스템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임이고 그리고 정통 RPG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법한 게임이고 반지의 자왕 느낌이 나는 그런 RPG 게임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북미 유럽풍 판타지 배경의 방치형 RPG로 자동 전투 덕분에 손쉽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고요. 던전 탐험은 물론이고 마을과 왕국 건설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데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결혼 시스템, 아까 제가 말한 결혼 시스템인데 내 캐릭터들을 결혼을 시켜서 더 강력한 캐릭터로 성장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확률도 괜찮고요. 좀 더 무과금인데 충분히 할만한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무과금, 소과금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추천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통 판타지 분위기 그리고 영화 같은 분위기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정통 RPG 블러드 에이저스. 자, 다음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나만 없어 드래곤입니다. 지금 하비 채널에서도 플레이를 하고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무료 쿠폰까지 소개해드린 그런 게임이고요. 드래곤 수집형 RPG입니다. 그래서 드래곤을 수집하는 재미가 쏠쏠한 방치형 RPG로 드래곤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고퀄리티의 그래픽이 매력적입니다. 게임 자체 분위기는 가벼워서 쉽게 즐길 수 있고 드래곤도 이렇게 클래스랑 종족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드래곤뿐만 아니라 고련사와의 또 조합도 좀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단조로운 방치형 게임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조합적인 부분,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이러한 매력적인 게임이고 무엇보다 이 게임의 매력은 드래곤을 수집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드래곤 수집형 RPG, 이게 최대 매력이죠. 방치형 게임이라 명절 동안 휴대폰을 덮어둬도 내 재화는 알아서 쌓이고 동시에 내 입맛대로 내 전략과 덱을 구성할 수 있어서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RPG 게임입니다. 용 좋아하시는 분들, 드래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그런 RPG 게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루미큐브 모바일인데요. 루미큐브는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평점이 4.5점에 달하는 그런 게임이고 보드게임입니다. 보드게임 다운로드 수가 10,000,000명이 넘어가는, 조금 모바일에 차이점이 있다면요, 게임 진행 방식이 승리할 때마다 코인을 받을 수 있고 참가비에 따라 상금도 달라져서 이 코인을 활용을 해서 게임 참여를 합니다. 간단하지만 중독성 있는 게임성으로 명절에 지루함을 달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명이서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이제 모인 친척분들이랑 같이 플레이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 뭐 요즘은 조금 뭐랄까요, 윷놀이 하는 게 아니라 루미큐브로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또 옛날 분위기 같지 않게, 아 요즘 MG는 이렇게 모이면 루미큐브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루미큐브는 다수가 모였을 때 하기 굉장히 좋은 게임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브로스타즈고요. 자, 평점 3.8점 그리고 지속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장르는 액션 배틀로얄 RPG. 와, 다운로드 수가 1억이 넘어가네요. 자, 너무 유명한 게임인 브로스타즈 3대3 PVP 팀전부터 배틀로얄 PVE 모드까지 다양한 게임 모드를 제공하고 있는 액션 RPG고요. 다양한 캐릭터와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로 어린 친척들과 함께 즐기기 좋고 과금이 없어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요런 무과금 요소 덕분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즐기고 있고 명절 때 뭐 친척이나 어린 조카들 같이 게임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친척들과 조카들의 마음을 얻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액션 슈팅 요소를 모바일로 좋게 가지고 와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브롤스타즈 되겠습니다. 모바일 슈팅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우리 하비천을 보시는 분들도 브롤스타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척분들과 함께 즐겨보셔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들, 저같이 한 30대 분들 즐기시기 좋은 메탈 슬러그 각성, 이게 조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메탈 슬러그 좋아하셨던 분들은 저는 아직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광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재밌게 하고 있죠. 메탈 슬러그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에 오락실에서 많이 하셨던 분들은 네, 메탈 슬러그 각성도 가볍게 즐기기에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게임은 영웅 키우기 두 얼굴의 소녀들입니다. 평점 3.8고요 지금 현재 현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1위인 게임입니다.
자, 오컬트 방치형 RPG 신박하죠. 다운로드 수는 10만이 넘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방치형 RPG 게임으로 정화 모드와 크리처 모드의 반전 매력을 가진 미소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요. 캐릭터마다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크리처 모드를 통해 캐릭터의 외형과 능력이 바뀌고 추가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 장비를 사용해서 크리처 모드를 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독특하고 양대 마켓 1위를 기록한 만큼 게임 라운지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쿠폰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니 지금 즐기시면 타이밍 좋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석 연휴에 즐기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요 게임들 즐기시면서 명절 동안 지루할 틈 없이 보내시고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